원피스 최근 공개된 록스의 적단 멤버 총정리. 록스의 적단은 과거 세대 사람이며 세계 최강 최악으로 군림했던 해적단입니다. 현실 세계와 비교하자면 지금의 586세대이며 그 시대 전성기를 이뤘던 사람들이죠. 현 MZ세대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악의 세대죠. 아무튼 선장은 세계의 왕을 꿈꾸었던 록스디 지백이었고 과거 사왕이었던 흰수염과 빅맘, 카이도 등 세계관 최정상급 강자인 대해적들이 젊은 시절에 록스의 적단 선원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테러 조직처럼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보였으나 그 악의 진격은 38년 전 갑벨리 사건으로 멈춰졌죠. 갑벨리라는 섬에서 철룡인과 그들의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해군 중장 몽키디 가프와 해적 골디로저 부숙적이 임시 동맹을 맺고 선장인 록스를 처치하고 해적단을 괴멸시키면서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1. 록스디 지백. 해적선 벌집에서 돈 되는 이야기라며 폰지사기 형태로 온갖 해적들을 꼬드겨 록스 해적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멤버는 먼 훗날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는 해적들과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해적들 다수가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죠.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했고 선내에서 서로를 죽여대던 잔인무도한 일당들을 이끌며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보였습니다. 44년 전 벌집에서 날뛰던 카이도우가 마음에 들어 흰수염을 통해 카이도우를 해적단에 스카우트했다고 하죠.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록스는 형편없는 남자니까 신용은 하지 말라고 충고해 IM 신뢰해요가 일도 없는 록스의 간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갑벨리라는 섬을 습격했다고 합니다. 이때 갑벨리에는 시민죽이기 상품으로 카이도우가 먹었던 청룡열매랑 쿠마의 도톰도톰열매가 상품에 걸려있다는 정보를 알아채 쳐들어가 갑벨리에서 빅맘이 이반코프에게 청룡열매를 빼앗아 카이도우에게 먹여줬던 걸로 보이죠. 그리고 당시 세계정부에 소속되지 않았던 이 섬에는 피거랜드 갈링성을 비롯한 다수의 철룡인들이 인간 사냥을 즐기기 위해 노예들과 함께 몰려와 있었는데 로저가 있다면 바로 나서는 몽키디 가프와 가프의 손을 잡은 훗날의 해적왕인 골디 로저 단 두 명과 싸웠고 이 과정에서 록스는 끝내 패배하여 목숨을 잃게 되며 록스 해적단 또한 완전히 와해되었다고 하죠. 이 일은 갑벨리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고 누구도 막지 못했던 악의 진격을 저지한 가프는 해군의 영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때 록스는 세계의 왕을 목표로 세계 정부가 숨기려 하는 금기에 과할 정도로 접근했던 데다 해적과 세계 정부 소속 해군이 서로 협력했다는 사실 및 사건 자체가 정부의 은폐 공작 탓에 그 존재나 행적이 말소되어 버렸고 당시 현역이었던 생고쿠와 가프 세대의 해군 노병들의 기억에나 남아있다고 하죠. 2. 흰수염.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갑벨리에 상륙하였는데 흰수염은 록스의 지시에 내가 네 부하인 줄 아냐라고 지적하며 록스가 본연의 임무를 잊고 혼자 날뛸 거라며 나머지들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이해시키는 네가 대장인 것 마냥 설치지 마라고 지적했죠. 갑벨리 사건에서 로저와 가프에게 록스 해적단이 괴멸당한 이후 5년 정도 지나서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록스 이후 로저와 유일하게 호각으로 다투는 대해적으로 명성을 떨쳤죠. 흰수염의 몸에 남은 흉터는 로저와 결혼 격전의 증거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이라고 합니다. 로저와 곧잘 붙었던 탓에 죽이고 죽이는 사이에 묘하게도 당시 일개 견습에 불과했던 샹크스와 버기의 낯을 익히게 됐죠. 3. 빅맘. 카르멜의 소울소울 열매의 능력을 얻은 빅맘은 슈트로이젠과 손을 잡고 꿈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훗날의 빅맘 해적단을 결성했죠. 44년 전 록스 해적단 선원 시절 견습이었던 카이도우와 만났고 말이 없는 카이도우한테 말을 할 수 있냐고 농담을 던지고 카이도우가 15살이라고 하자 어리다며 록스는 쓸모없는 남자니까 너무 신뢰하지 말라고 디스하면서 일이 있으면 자신을 찾아오라고 호탕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장차 바다의 왕이 될 여자라고 소개했죠. 이때 빅맘 나이가 24살이었는데 이미 슬하에 자식이 18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갑벨리에 상륙하였는데 이때 빅맘은 자신이 그 보물인 도톰도톰 열매와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독차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카이도가 너는 필요 없지 않냐며 딴지를 걸었고 그리고 카이도우가 로저에게 이를 갈자 진정해 애송이 라고 하였죠. 난전이 벌어진 후부터는 노예였던 엠포리오 이반코프가 청룡 열매를 손에 넣자 바로 습격하여 열매를 빼앗아 직후 쿠마의 손에 있던 도톰도톰 열매도 빼앗으려 했으나 쿠마가 열매를 먹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갑벨리 사건을 통해 록스디지백이 로저와 가프에게 패배하자 이날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줬고 카이도우는 빅맘이 준 열매를 먹게 되어 빅맘은 은인이 되었죠. 그리고 흩어져 빅맘은 결국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나라 만국 토트랜드를 세워버립니다. 4. 슈트로이젠. 전 해적 요리사로 카르멜과 양이집 아이들이 정착한 외딴 섬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빅맘이 마더 카르멜과 양이집 아이들을 자기도 모르고 잡아먹는 것을 목격하고
빅맘에게 다가가 같이 꿈을 이루자고 하며 빅맘의 적단을 다져올렸습니다. 그리고 갓벨리 사건에서 록스 해적단의 멤버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갓벨리를 습격했는데 이때 록스 해적단의 멤버로 등장했습니다. 대사도 없고 체형이 작으며 효과음에 가려져서 놓치기 쉽지만 잘 보면 흰 수염의 우측 하단에 슈트로이젠이 있어 록스 해적단이었던 게 밝혀졌죠. 그리고 홀케이크 아일랜드 편 결혼식에서 비장의 웨딩케이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빅맘이 웨딩케이크를 보며 입맛을 다시며 칭찬하자 황송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케이크는 빅맘이 먹기도 전에 거울에서 튀어나온 가짜 루피 일행에게 박살나버렸습니다. 오! 시키! 로저의 생애 최초이자 최강의 적 록스디 지백의 부하였습니다.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에 상륙하였는데 시키는 보물을 먼저 찾는 놈이 전부 가지는 거라며 호전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진두지휘를 시작하자 내가 리더인 것처럼 까불지 마라 라며 지적했죠. 이후 록스 해적단이 괴멸당하자 금사자 해적단을 꾸렸고 27년 전 로저가 몇십 번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복에 반드시 필요한 고대병기의 정보를 끝내 내놓지 않자 결국 몸소 대함대를 이끌고 신세계 해상에서 로저 해적단의 해적선 오로 잭슨호를 상대로 훗날 에드워 해전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결투를 벌였습니다. 시키는 록스 해적단 시절의 인연까지 언급하며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하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죠. 그러나 전투 중 벼랑간 거칠어진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자신의 함대 절반이 박살나고 거기에 뒤통수에 부서진 탈인 조각이 마치 닭뼈슬처럼 머리에 박히면서 해전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6. 카이도우. 44년 전 록스 해적단의 본거지 해적선 벌집에서 날뛰었습니다. 젊고 강한 카이도우는 지백의 눈에 들었고 흰수염은 카이도우에게 와 너 해적이 될 생각 있나? 록스가 만나고 싶어 하더군. 어쩔 테냐 며 나름대로 선택권을 줬고 카이도우는 이에 응해 록스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 되었죠. 카이도우가 록스 해적단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다른 해적들로부터 록스 해적단은 완전 무적이라고 선망받았습니다. 빅맘은 막 해적단에 들어온 카이도우에게 먼저 다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오라고 호탕하게 말하며 이때부터 빅맘과 인연을 쌓았다고 합니다.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에 상륙하였을 때 카이도우는 유독 로저에게 이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맘이 보물인 악마의 열매는 자신이 차지하겠다고 하자 이미 능력자인 너한텐 의미가 있냐며 딴죽을 걸었죠. 갓벨리 사건 이후 록스 해적단은 하루아침에 붕괴되었고 카이도우는 이날 빅맘이 건넨 벌집의 보물 물고기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얻고 한 사람의 해적으로 독립했습니다. 7. 캡틴 존. 과거 널리 악명을 떨친 해적으로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지백에 대해 해병들에게 설명하는 생고쿠의 입에서 록스 해적단 소속이었던 에드워드 뉴게이트, 샬롯 닝닝, 카이도우와 같이 캡틴 존을 언급하였고 이를 들은 부하 해병들이 놀라는 것을 보면 생전에는 악명에 걸맞게 상당한 강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에 상륙하였는데 존은 주정뱅이처럼 술을 마시며 그 보물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갓벨리 사건으로 록스 해적단이 해체된 후에는 보물을 독차지하다 부하들에게 살해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릴러 바크에서 복부에 꽂혀있는 두 자루의 검이 바로 암살당한 흔적이죠. 캡틴 존의 시체는 스릴러 바크의 장군 좀비로 사용되었고 장군 좀비들과 같이 다리에서 프랑키와 니콜 로빈을 덮치려다 프랑키가 다리를 파괴해버려 쓰러진 뒤 개코 모리아에 의해 다른 장군 좀비들과 같이 그림자가 뺏기죠. 게다가 캡틴 존의 시체에 들어간 그림자는 매사에 의욕이 없는 성격이라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8. 음부. 생고쿠가 해병들에게 과거 세대에 대해 설명할 때 음부도 록스 해적단의 선원이었다고 언급돼 현재 사왕 멤버들과 더불어 시키 캡틴 존, 왕직과 같이 언급되는 걸로 보아 음부 역시 상당한 거물급 해적인 걸로 추정되죠. 갓벨리에서 투구를 쓰고 나온 사람이 음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9. 왕직. 록스 해적단이 망하고 해적선 벌집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로키 포트 사건 당시 코비에게서 모종의 덕을 본 마샬디 티치에게 패배하고 해적섬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갓벨리 사건 때 선글라스를 쓴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10. 미스 버킨. 과거 세계 최강 최악으로 군림했던 록스 해적단에 소속된 자칭 과학자였습니다. 전 흰수염 해적단 1번대 대장 마르코가 말하기를 버킨은 해적이었고 30에서 40년쯤 전에 아버지와 같은 배에 탔을 거야 라는 추측성 발언을 했죠.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에 상륙하였는데 미스 버킨은 흰수염의 어깨에 올라타 록스의 말을 안 듣는 흰수염의 말에 당신까지 이러기냐면서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연인 관계였거나 최소한 버킨이 흰수염을 쭉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반쯤 사실이 되어가고 있죠. 11. 용알몸 글로리오사. 1096화에서 밝혀지길 과거 록스 해적단 출신이었습니다. 38년 전 벌집에서 철룡인들에게 강탈당한 보물을 되찾기 위해 록스 해적단이 갓벨리에 상륙하였는데
글로리오사는 이때 록스의 말을 안 듣는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에게 매달리며 연인마냥 당신까지 1억이냐라면서 지적하는 미스 버킹엄 스튜시를 보며 부끄러운 줄 알라며 지적했죠. 그리고 그녀의 외모는 행콕 뺨쳤죠. 오다 센세 대체 왜? 플러스 현재 추정되는 록스 해적단 의사선언은 닥터 쿠레아, 로저 해적단의 크로커스가 선이었던 것처럼 닥터 쿠레아가 현재 록스 해적단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닥터 쿠레아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닥터리 누구 하나는 닥터 쿠레아죠. 닥터 쿠레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불리는 이름이었고 초파는 닥터 리누라고 불렸죠. 그렇죠. 해적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상수배설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다른 것으로 부르게 한 것으로 보이죠. 레일리처럼 레이시로 가명을 써서 해적 생활을 접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숨겨진 문신이 있고 과거 루피가 닥터 쿠레아를 보고 완전히 해적이잖아 라고 발언한 떡밥도 있죠. 그리고 과거 정부가 숨겼던 로저의 이름을 골드로저라 부르지 않고 골디 로저라고 불렀으며 초파가 루피를 따라가자 살아있었나 뒤의 의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뒤의 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